있어 라용 가고 가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어. 밤이 넘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블랙프라이데이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요. 블랙프라이데이에 다른 날보다 물건 값이 더 싸요. 제일 싼 세일 기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사고 가끔적으로. 아, 우리 가족은 매년 추수감사절 아침에 칠면조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절 퍼레이드를 봐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우리는 가족과 친구를 맞이해요. 가끔 우리는 산책이나 등산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미국 축구를 게임을 봐요. 모두 음식은 준비된 후 우리는 밥상에 모여요. 밥상에서 가게 있는 무엇에 감사하지 말해요. 후에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하고 맛있는 식사를 시작해요. 후식으로 호박하고 사과 파이를 먹어요. 가끔 후식 후에 우리는 보드 게임을 하거나 코미디를 보고 함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보통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추수감사절에 우리 가족은 그냥 요리하고 함께 먹어요. 블랙프라이데이에 밖에 가게랑 다 못하고요. 우리 가족은 군비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집에 있어요. 우리 가족은 항상 바빠서 추수감사절 때 보통 참석할 수 있는 친척만 같이 먹어요. 추수감사절 전에 준비하고 추수감사절에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어요. 저녁 식사 후에 영화를 보고 벽난로 옆에서 같이 많이 이야기해요. 사람이 많아서 블랙프라이데이에 쇼핑 안 해요. 매년 우리 가족하고 가족의 친구는 푸짐한 저녁 식사를 하고 일주일 전부터 우리 가족은 추수감사절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추수감사절에서 하루 종일 요리하고 매년 칠면조를 다른 방법 요리해요. 추수감사절에 우리 큰 이모의 집에서 모이고 밥을 많이 먹어요. 아이들은 같이 놀고 트램폴린에서 뛰어요. 성인들은 같이 이야기하고 카드 놀이를 해요. 우리 가족은 보통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고기와 햄과 마카로니 치즈와 빵을 먹어요. 저녁을 먹은 후에 여러 가지 디저트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에 재미있게 놀아요. 감사합니다.